일단 수라는 건 지혜죠. 그럼 왜 수가 이 지혜일까요? 이 수라는 건이 담기는 것에 따라 이제 그 모습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수가 적당하면 지혜가 되지만 이게 또 과하면 이건 또 잔머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수라는 건이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는 이제 수가 적절히 흘러줘야 이 빈곤하게 살질 않죠.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보편적인 오행의 이제 균형을 보자면 이제 그렇죠. 근데 수가 너무 많으면 이거는 이제 과유불급이 되죠. 근데 수가 너무 왕해버리면 이건 도리어 이제 금과 이제 목의 성장을 막아버려요. 이러면 되는 일이 없죠. 이건 돈이 있건 없건 이제 힘들게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가 많다는 건 이 자발적인 고립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자식을 이제 과잉보호해서 도리어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 있죠. 이그 모습과도 이제 비슷하죠. 자신도 모르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왜 그러냐면 이 수가 많으면 이 씨앗을 키우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 씨앗이 썩어버리죠. 관목이랑 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이제 속은 이제 그득한데 이제 드러나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왕하면 하자가 이게 이제 은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수의 깊이라는 건 그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수왕한 건 이제 화음할 때그 쓰임새가 극도로 커지죠. 그래서 팔자가 이제 수왕황하면 좋죠. 일명 이거는 용호상박이죠. 여기서 좋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한 만큼의 이제 피드백이 곧잘 온다는 거죠. 단 내가 이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해요. 내가 나서지 않고는 이제 되는 일이 없으니 이건 스스로 피곤해지는 걸 자처하는 것과도 같죠. 그리고 이제 수가 많으면 이건 좀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 내가 정한 어떤 이상적인 틀이 확고한 거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싶으면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그 화살이 상대방을 이제 향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상대방을 향하다 보면 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왕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자의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사로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상대방을 이제 피곤하게도 하겠죠.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피곤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것도 돼요. 그런 좀 교묘함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제 금과 이제 목의 성장을 이제 방해한다고 했죠. 이건 마치 자식이 과잉보호해서 도리어 자식을 망치는 것과도 같다고 했죠.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자식의 모습이 너무 이제 확고해서 그래요. 이건 꼭 자식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모 아니면 도의 성향도 가지죠. 우리가 보면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다는 사람들 있죠. 이게 팔자가 수용한 사람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자가 수용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금과 목의 직업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어떤 자신의 이런 성향들을 바꾸려고 하죠. 그 틀을, 그 단점들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이게 목이라는 건 이거는 창조죠. 창조하는 거죠.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창작 활동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이제 건설, 뭐 건축, 인테리어 등도 목에 해당을 하죠. 어찌되었든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거, 이거는, 이건 섬세한 거예요. 섬세하고, 뭐, 세밀하고, 뭐, 집중하고, 그리고 뭐, 압축. 이게 다 이제 금에 해당을 하죠. 이런 이제 금과 목의 일을 가짐으로써 이제 수왕으로 인해 이제 기울어진 오행의 이제 불균형을 이제 메꿀 수가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균형이니까요. 균형을 쫓아야만 인생에 이제 굴곡이 적은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제 균형을 쫓지 않고 그냥 기운대로 가버리면 성공은 할수 있을지언정 이제 그보다 더큰걸 잃어버리기도 쉽죠. 이제 그만큼 굴곡이 많은 거예요.